윤석열의 검찰이 검난을 일으켜 검찰 권력, 기득권 권력을 지키려 했던 지난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검찰과 언론은 한 몸이 되어 한 가족을 난도질했다. 당시 이런 일을 촉발시킨 단초는 어이없게도 조국 딸의 표창장이었다. 그렇게 표창장은 엄청난 특권과 온갖 불법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것이었으며 문재인 정부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들의 먹잇감이었고 상징이었다. 당시 민주당의 스탠스는 어정쩡했다. 아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붕괴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서초동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019년 쌀쌀했던 가을과 겨울을 시민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부르짖었다. 그래도 검찰은 요동치 않았다. 정치권도 설왕설래만 있었을 뿐이다. 당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등 야당보다 의석이 적은 128석이었다. 민주당 내에서 적은 의석으로는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그래서 시민들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제대로 개혁을 해달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자 명령이었다. 그렇게 시민들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다. 시민들은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모두 15개의 혐의를 적용시켜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겸신 교수를 기소했으며 무려 30여 차례가 넘는 공판 끝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그리고 2심에서조차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이고 올 8월 중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표창장 사태를 몰고 온 장본인은 다름이 아닌 동양대학교 전 총장 최성애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조국과 거리두기를 하였다. 당시 민주당의 대표는 이낙연 의원이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6월 22일 방송에서 최성애의 녹취록을 근거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라는 방송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일파만파 퍼졌고 곧바로 이낙연 의원 측과 최성애 씨로부터 입장문이 나왔다. 그리고 이낙연 의원 측은 열린공감TV의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이낙연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이 의원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가처분 판사의 조정을 통해 열린공감TV가 해당 6월 22일자 방송에 고정 댓글로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의 입장문 전문을 게재하고 이낙연 의원 측에서는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소송비 일체는 이낙연 의원 측에서 부담하라고 하였다. 지금이 독재 정권도 아니고 언론인 출신 이낙연 의원이 언론 중재위 등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이런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언론의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사는 말하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는 지난 국무총리 시절인 2019년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조국 인사청문회 다음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조국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건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렇게 그는 당시에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민 면접에서 김혜영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지명권으로 당시 이 후보는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냈는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반대 의견을 냈으며 대통령께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열린공감TV가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 발언 관련 보도 중 여러 정황에 대해 해당 의혹 부분도 방송 내용에 포함하여 방송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영상물 게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민주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도 가짜 뉴스에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또한 이낙연 후보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 4.7 보궐선거 책임 관련 질문에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전면적이진 않다 생각한다. 내가 그리 거창한 인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분명히 말했다. 난 조국에게 빚이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난 조국에게 큰 빚이 있다고 했었다. 2020년 3월 11일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입시비리 심리에 돌입한 날이었으며 최성애 전 총장은 2020년 3월 18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앞두고 내가 결재해야 하는 표창장이 있긴 있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0년 3월 19일에 이낙연 후보는 조국에 마음의 빛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며칠 뒤 2020년 3월 25일 동양대 행정업무처장은 조국 딸 표창장 정상 발급 아닌 듯하다고 언론에 말을 한다. 그로부터 2일 뒤 2020년 3월 27일경쯤 이낙연 후보와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은 서울 해화동에 위치한 커피 도이창 동양예술극장점에서 서로 만남을 가진다.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은 열린공감 TV 보도가 나가고 난 뒤 이낙연 후보와는 영주를 방문한 총리실 간부와 대학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에서 만남이 전부라고 했었다. 즉 이낙연 후보와는 일면식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낙연 후보조차 열린공감 TV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때 말했던 최성애와의 만남이 이게 전부라고 말했던 날짜들의 해당 사진에 대한 시기는 없었다. 두 사람은 각자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 TV가 자신들을 음해하고 있는 것이며 서로 친분도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해당 사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운현 이낙연 측 공보단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닌 지난 2020년 4.15 총선 무렵 해화동 거주 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주선자인 지인이 데리고 나온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해명했다. 즉 최성애 총장은 당시 지인이 데리고 나온 사람일 뿐이라고 폄훼한 듯 보였다. 이 기사를 보면 당시 사진에 찍힌 이낙연 후보의 옷이 동일하다. 인터뷰를 한 것도 최성애와 사진을 함께 찍은 커피 도이창 동양예술극장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인터뷰 기사를 근거로 해당 사진은 2020년 3월 27일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당 장소가 바로 동양대학교 최성애 전 총장이 총장 시절인 2015년에 개관한 곳이란 것이다. 즉, 이 사진의 장소는 해화동이 맞긴 한데 바로 동양예술극장에 있는 동양대 관련 커피숍이란 점이다. 2020년 총선 당시 정경심 교수는 2020년 4월 8일, 2020년 4월 22일, 2020년 4월 29일 연속해서 법정에 서야 했다. 그 이유는 모두 동양대 최성애 전 총장의 입 때문이었다.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낙연 후보는 최성애 총장을 만났다. 이낙연 후보는 조국 임명 반대했다. 보궐선거 패배 내 탓 아니다를 넘어 올 초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 모 공중파에 나와 나의 신념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열린공감 TV는 최성애가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를 공개했다.